울산시청 5급 공무원이 적극 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최고의 상인 녹조 근정 훈장을 받아 화제입니다. 오늘 이슈인 울산에서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. 울산시 에너지 산업과 원전 해체 산업 담당 김성욱 사무관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예. 자, 시민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일단 녹조 근정 훈장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? 네. 녹조 근정 훈장은 그 공무원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에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해서 공적이 뚜렷한 그 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입니다. 예. 직접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훈장을 좀 구경시켜 주시겠습니까? 예. 네, 두 가지라 한 가지는 제가 주고 손을 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예, 훈장은 이렇게 이렇게 큰 메달이 있는 것은 이 정장, 그리고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약장, 그래서 요 가운데 무궁화가 있는 것은 금장이랍니다. 예. 예. 울산시와 고양시 두 명뿐인데요. 예, 간부에도 등재된다고 합니다. 예. 전국에서 두 명뿐이시라면 이 대단한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어떤 좀 사업 모델을 제시하신 거예요? 네.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서 그 폐장으로부터 그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는 그 신사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. 예. 2020년 10월에 그 남부발전이 우리 부서에 찾아와서 산업 폐기물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그 울산 지역에서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그 일일 그 산업 폐기물 70톤을 그 플라즈마 열분에 하여 그 하루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남부 발전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. 그 울산시에서 발생되는 그 사업 폐기물이 2019년도 그 기준으로 9만 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요. 이 사업 모델로 2만 3천 톤, 즉 25% 정도를 그 청정 에너지로 그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. 들어보니까요,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. 네.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? 네, 그 평소 그 원전 해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그 폐기물 감량화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터라. 2020년 5월에 군산에 소재한 그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를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. 이때 플라즈마의 활용 기술로 그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해소하는 기술을 소개받았고 이미 실증까지 완료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해소하는 기술에 대해 적용할 분야를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남부 발전과 만나게 되어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공무원뿐만 아니고요. 많은 시민분께 정말 귀감이 될 것 같은데요.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 평소에 그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그 충실히 수행해서 그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남부 발전과 업무 협력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. 그 이번에 그 수호는 막 그동안 그 노력의 보상을 받은 기분입니다. 앞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울산 1호시잖아요. 네. 2호, 3호 계속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